드디어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1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연휴가 있어서 가볍게 언박싱부터. 트랜스포머, 아웃풋 트랜스포머 구성품은 이게 다죠. 이 안에 아마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옆판 나무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요. 이 하판 증원관이 총 5개, 나머지 부품은 여기다 들어있네요. 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립 설명서, 배로도, 그리고 레이아웃. 부품들이 꽤 많은데 파워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 두 개는 아웃풋 트랜스포머.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은 제가 부품들을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접시입니다. 자, 일단 캐패시터 두 개. 캐패시터 두 개. 자, 커플링 캐패시터 두 개. 240옴 저항, 네모나게 생긴 흰색 저항 네 개. 자, 이 사이즈의 저항이 10개. 또 캐패시터 두 개. 볼륨, 네, 가변 저항 두 개. 메인 스위치. 자, 스피커 터미널 빨간 거 네 개. 검은 거 두 개. RCA 입력 잭 두 개. 진공관 소켓 5개. 와이어 좀 들어 있고요. 터렛,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러그너시, 러그라 그래야 되나? 터렛이라 그래. 러그. 볼륨 노브. 진공관에 소켓을 장착하는 이 가이드 브라켓 5개. 전원 입력. 그리고 쉴드선, RCA에서 들어가는 쉴드선은 요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열 수축 튜브가 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집타이들. 배선을 고정할 때 쓰는 요 접착.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것도 있고요. 얘는 뭐죠? 처음 보는데? 어쨌든. 그리고 하판에 고정할 때 쓰는 고무 발판. 나머지는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자, 이것도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준비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키트만 있다고 조립이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인두 당연히 필요하고요. 납, 공구, 뭐 플라이어, 니퍼, 와이어 니퍼, 드라이버, 그리고 옵션으로 핀셋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또 옵션으로 요거 대신 요거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와이어가 여기 들어있긴 하지만은 좀 추가적인 와이어도 있으면 조립하는데 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멀티메타가 없어도 조립됩니다. 하지만 있는 게 100배, 1000배 편합니다. 더 정확하게 조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아주 싼 거, 이것도 싼 것 중에 더 싼 것도 있거든요. 이것보다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저항들을 한번 재볼 거예요. 14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작업하는 방식은 좀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최소한 저항을 한 번씩 재보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저항은 아닌지. 245원부터 재볼게요. 예, 238. 오케이, 정상이죠. 오, 좋네요. 저항이 아주 정확하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오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항을 재실 때 요 색깔을 보시고 같은 색깔끼리 재면 좋아요. 50K 같은데요. 250K, 250K, 300K. 이렇게 잡고 재시면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320K, 320K 나오죠? 근데 이거를 땅에 놓고 찍으면은 0.46메가, 그러니까 470K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하시면은 큰 오차가 나서, 예, 전혀 엉뚱한 조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470K, 정상입니다. 150K짜리가 있네요. 예, 150K짜리. 회로도에도 150K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실 때 회로도를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회로도에 써 있는 값이 실제로 측정된 값이랑 같은지, 148, 그 150K, 예, 150K 요거 쌍으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부 다 정상입니다. 이거 하나 잘못 와봐. 정말 골치 아파요. 인터넷에서 사면은 하나에 몇 원 안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예?
주문하기도 그렇고 멀티메타에 캐패시터를 잴 수 있는 멀티메타도 있고 없는 메타도 있어요. 굳이 안 재보셔도 됩니다. 포일 타입의 캐패시터는 여기 띠가 있어요. 띠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고 이런 타입은 극성이 있는 거예요. 원통형 타입은 모든 게 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시는 방법은 극성에 맞춰서 멀티메타를 대보시면 30 마이크로페럿, 28, 30 정도 나오는데 아마 매뉴얼을 보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33짜리 캐패시터 포일 타입은 되게 여기 써 있네요. 33 포일 타입은 상당히 오차가 있어요. 0.7 마이크로페럿 정상입니다. 220짜리인데요. 220, 169 이렇게 잘 안 나오네. 250 250 왜 안 나와? 당연히 뭐 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자 이거 무시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차피 평활 흐르기 때문에 아주 아주 민감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찜찜하면은 나중에 뭐 이거 따로 사가지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몇 천 원도 안 할 거예요. 아 게이지 해봤다 기분 나쁘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